제가 요번에 그 수민님의 새로 내신 도안 그 조끼, 블러썸 조끼인가? 그거를, 그 도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도안으로 지금 요 집에 있는 실 중에서 요 실로 뜨려고 실파먹기 하려고 이제 그 도안을 이 실로 뜨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코를 잡으려고 이제 고무단을, 이제 그게 바텀업이니까 고무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3mm 바늘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최근에 샀던 히아히아 바늘인데요. 전 줄바늘로 사가지고, 3mm, 4mm, 4.5mm. 4mm는 두개 샀고, 네, 그렇게 샀었는데요. 이게 정말 뜨기가 정말 손맛이 좋거든요. 뜨는 손맛이. 그래가지고 이걸로 뜨고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거 제 양말 뜨던 거에 지금 걸려 있어가지고요. 이거 양말을 제가 이만큼 뜨고서는 여기 좀 길게 떠줘야 되는데 너무 뜨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뜨때 당시에 그래서 고무단을 이만큼 떠나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막음만 하면은 끝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 쓰려고 지금 코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실은 몬딤 실인데요. 진짜 이거 실이 손맛이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히야히야 바늘이랑 완전 찰떡이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떴거든요. 근데 지금 한쪽만 떴고 한쪽은 언제 뜰지 몰라요. 다음에 뜨고 싶어질 때 저는 가끔 양말이 뜨고 싶어지는 날이 있거든요. 때 뜨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냅뒀다가 네, 한몇달 뒤에 코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짧게 떠가지고 이거는 그냥 제가 원래 양말 떠놓고 잘안 신는데요. 얘는 그냥 포인트 양말로 신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가지고 얘는 잘 신을지 안 신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거 양말 뜬거다 그대로 있어요. 한 번도 안 신고 아니면 저희 엄마 드리던가 하는데요. 저희 엄마는 이렇게 짧은 거를 싫어해요. 발목이 긴 거를 좋아하셔가지고 다른 양말은 가져가셨는데요. 얘는 아마 안 신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진짜 여기 뜨다가 너무 이 양말이 금방 자랄 것 같아도 진짜 안 자라요. 이만큼인데 진짜 오래 걸려요. 저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가지고 너무 뜨다가 지루해가지고 그냥 짧게 그냥 요번엔 떠보자, 짧은 것도 귀엽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봐도 되게 귀여워요. 그래서 포인트 양말로 한번 제가 한번 이거는 신어볼까 합니다. 네, 그리고 요건 지금 고무단을 잡으려고 제가 이거를 15수 사합 니트 컨테이너에 그 램솔 15수 사합으로 제가 감아 놓은 게 되게 많아요. 이걸 두 권을 샀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파먹기용으로 이걸로 뜨려고 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지금 저기서 낑낑거려가지고 소리가 좀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거에다가 저는 흰색 배색실을 쓸 거거든요. 흰색은 집에 있는 걸로 쓰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알차게 실파먹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요, 수민님의 새로 나온 그 조끼 도안 블라썸 베스트, 블라썸 조끼, 네, 그거고요. 이거 저 집에 있는 실 중에서 지금 실파먹기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집에 있는 실 중에 요 실이랑 요거 저희 에이프릴 뜰때 캐시파이브 샀던 거, 라라뜨개 캐시파이브 샀던 게 이게 사합으로 그때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나 많이 남은 거예요. 그때 500g 사합 500g 사가지고요. 이거는 아이보리 색상이요. 사가지고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도 제가 전에 사업으로 감아놨었어요. 이거 15수짜리 램솔이거든요. 이거 사업으로 감아놓은 게 있었어가지고 이거랑 이거랑 해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주말 동안에 캐스톤을 했거든요. 근데 색상이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너무 예쁘다 하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요 밑에는 3mm로 뜨다가 여기는 3.5mm거든요. 저한테 있는 반부로 했고요. 여기는 저한테 있는 그 히야히야 바늘. 히야히야 바늘로 여기 뜨다가 3.5가 제가 히야히야 바늘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 치하고 반부로 바꿔서 하는데요. 이게 3.5mm는 다른 호스보다 좀더 뾰족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이게 반부는 저는 뭉뚝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다른 호스에 비해서 3.5는 되게 뜰만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치약으로 요만큼 떴습니다. 저는 이거 문이 반복될 때마다 지금 마커를 하나씩 걸어줬거든요. 제가 너무 잘 틀리는 경향이 있고 해가지고 요거 뜰 때는 제가 마커를 중간중간에 안 걸었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코씩 밀리고 이런 게 제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거 무늬 하나마다 이렇게 마커를 다 걸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여기에 조금 한 코라도 틀리면 바로 발견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저는 제가 그래도 이렇게 잘뜰 거라 믿고 떴다가 이렇게 무늬가 막 이상하고 이렇게 나오고 나서 이제 이거를 뜨고 나서 바로 이거를 뜨게 되니까요. 아, 요번엔 안 틀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뜨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무늬가 너무 예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만족하면서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 실이 이 램수울이 울 80에 20% 나일론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틱하기에 좋은 실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잘 엉겨붙는 그런 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스틱하는 이게 스틱 요쪽이거든요. 이렇게 스틱하는 거는 잘 엉겨붙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집에 있는 실로 너무 지금 너무 찰떡이어가지고 와 이게 사이즈가 길이가 두 가지예요. 이게 숏 버전 있고 롱 버전 있고 길이가 저는 지금 생각으로는 롱 버전을 뜨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숏 버전은 너무 짧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롱 버전으로 뜨려고 합니다. 요거 램수 자체가 수축이 조금 있어가지고 세탁 후에 수축이 있어가지고요. 그 숏으로 뜨게 되면 더 많이 줄어드니까 숏은 안될것 같고 롱 버전으로 뜰 수뿐이 없어요. 이실 자체가 수축이 심해서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어깨의 경사 부분에서 거기도 스틱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된건한 번도 안 떠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기대를 하면서 재밌게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안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엄청 쉬워요. 아직까지는. 제가 지금 어깨에 그 주림을 안 들어가서 그런 건지 아직까지는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조금 코스가 많아가지고 한번 왔다 갔다 할때 고무단 뜰때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는데요. 제가 요즘 넷플릭스 보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네, 넷플릭스를 보면서 요 부분을 재밌게 떴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제가 알리에서 샀던 건데 진짜 안 좋은 게 이렇게 막 얘를 실을 들어서 옮기려고 하면 이렇게 다 분해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옮겨야 되니까 이게 조금 많이 불편해요. 이 옮길 때 이렇게 들어서 옮기던가 해야 돼가지고 매우 불편합니다. 요번에 산 이거 우레누드 거는 제가 아직 이렇게 조립해놓고 저희 엄마 오셨을 때 한번 개시를 했고 사용을 했고 그 뒤로는 이제 이거를 쓰고 있거든요. 요것도 한번 개시를 해야 돼요. 지금 요 실은
제가 베네치아 숄그 숄을 뜰려고 저번에 사서 감아놨던 건데요. 이거 같이 뜰 실이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이거 솜솜 이거 어디 거였지? 아 생각이 안 나네요. 라라투브 거였나? 라라투브? 라라투브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 실이랑 요거랑 뜨면은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요 실을 샀는데요. 저는 이게 베이비 블루 300g. 300g으로 숄 뜨기는 충분하니까 얘랑 얘랑 이제 코를 잡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꽂혀가지고 이거를 주말 동안에 음악학분이 못 떴는데요. 이게 속도가 막 빨리 나진 않아요. 양손으로 뜨다 보니까는 되게 저는 이게 배색 뜰때 조금 손가락이 아프거든요. 제가 어떻게 잘못 잡고 뜨는지 약간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조금 떠주다가 쉬고 조금 떠주다가 쉬고 그렇게 뜨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배색은 아직까지도 저는 손가락이 아직 완벽히 적응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난이도가 진짜 아직까지는 초보자분들도 뜰수 있으실 정도로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스틱 해보고 싶었던 분, 배색 처음이신 분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직 위에 부분은 제가 안 떠봤지만 아직 요만큼 떠봤을 때는 진짜 배색 초보이신 분들 뜨셔도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의 아미티에는 지금 고무단을 코를 안 잡았어요. 고무단 해야 되는데 여기서 멈췄고요. 그리고 저의 까놀로에는 조금만 하면 되거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때 뜨다가 좀 약간 질려가지고 냅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요거를 뜨느라고 멈춰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얘랑 얘랑 F5가 나올 것 같아요. 이거 F5 나오고 요거 좀더 뜨고 또 찍어볼게요.